워시큐 반갑습니다. 에파브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저희 많은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주셨다시피 지금 굉장히 핫한 비디오인 16T의 Million Dollar Boy 뮤직비디오를 지금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6T의 Space Speakers 입단한 오피셜 싱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되는 싱글이죠. 16T는 랩비엣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래퍼가 되었지만 이전에도 뭐 릴윈과 함께한 Don't Waste My Time 뭐 이런 뮤직비디오들도 좋아했고 활발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한번 영상을 찍기 전에 본 결과 Space Speakers에 들어간 후에 이 뮤직비디오는 엄청나게 머니 플렉싱을 한 비디오가 되었다. 그냥 말 그대로 이 비디오는 돈이에요, 돈.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돈을 그냥 이 비디오에 갖다 때려 박았습니다. 스페이스 스피커즈 뮤직비디오들이 대체적으로 화려하고 고급스러움을 지향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16T라고 예외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비트를 누가 만들었을까? 어김없이 톨리버가 만들었죠. 톨리버의 비트를 제가 또 워낙 좋아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톨리버의 비트에 16T가 랩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미 한번 봤지만 처음 시청하는 것처럼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T의 Million Dollar Boy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비디오를 통해서 16T가 진정한 밀리언 달러 보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성공과 야망을 이 비디오에 담았습니다. 딱 봐도 출사표죠? 과연 16T는 진짜 밀리언 달러 플로우 에 이름에 걸맞는 플로우를 이제부터 내뱉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허. 릴윈이죠? 플로우도 16T의 예전 랩 플로우들 들어보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재기발랄한 플로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절제됐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스페이스 스피커즈의 스타일이라고. 플로우에서도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클래시하게 좀 만들어 가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곤조도 저기 있네. 음흠. 딜린. 오케이. 야, 그냥 뮤직비디오 세트장 보세요. 그냥 뭐 럭셔리함의 끝입니다.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그냥 기왕 돈 때려 박는 비디오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기왕 돈 쓸 거면. 오우. 리비, 뭐 크리스천 디오, 이세미야키, 아이스드 아웃 롤렉스. Let's go. Million dollar flow, 에이. Million dollar flow. 빈지가 말했다. Million dollar flow. 톨리버가 만든다. Million dollar flow. 빈지와 톨리버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니까 Million dollar flow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 Million dollar flow. A. Play hard. Head up. May, gang. 아, 저는 이런 고급스러운 뮤직비디오, 힙합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설프게 돈을 자랑하는 미디어보다는 확실히 그냥 럭셔리 브랜드 다 때려박는 이런 미디어가 난 오히려 더 좋아. 오케이. 비트를 한번 바꾸더라고요. 드릴을 갖고 왔죠? 좀 이거 있어요. 첫 출사표인데 나는 이런 뭔가 트랩에서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드릴에서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양 어떤 사이드에서 모두 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 오. 야, 16T가 드릴을 뱉는다. 아웃핏을 보면 처음 밀리언 달러 플로우 처음에 나왔던 비트와 달리 좀 굉장히 절제돼서 입었잖아요. 드릴 뮤직비디오, 드릴 래퍼들의 아웃핏 감성에 맞게 좀 그런 색깔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약간 어두운 톤들. 키드 오브 디에. 방금 그 오렌지색 에어포스 1 나온 거 보이십니까? 브이론 에어포스. 브이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스타엑스 같은 데서 한번 시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돈으로 몇 천만 원에 달하는 굉장히 비싼 신발이죠. 오. 베트남 뮤직비디오에서 흥미로운 점은 아무래도 그 바이크 문화? 그 모터사이클 타는 그런 교통수단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크 문화를 힙합 뮤직비디오에 잘 녹여요. 잘 나오는 장면이야. 재밌죠? 저 자켓도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드레이크가 예전에 입었던 빈티지 랍 시몬스 그 MA1 자켓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지금 저게 랍 시몬 자켓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지도 요즘 유행하는 그 부츠컷 팬츠 입었잖아요. 그냥 요거는 트렌디하고 뭐 돈을 다 때려박는 비디오예요. 밀리언 달러 플로우 에이 밀리언 달러 플로우 음흠. 갱 드립 드립 다이아몬드 체인스 음흠. 랍디스 갱. 근자에 본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중에 가장 머니 플렉스 나는 비디오였습니다. 화려해요. 화려함의 극입니다. 예산 진짜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와. 16T가 엄밀히 얘기하면 메이저 레이블에 입단해서 이제 보여주는 첫 번째 메이저 싱글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밀린 달러 브로이가 굉장히 많이 신경 썼고 돈 다 때려 박았고 뭐 럭셔리 브랜드라는 럭셔리 브랜드 다 나왔고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사실 이런 뮤직비디오의 감성을 잘 표현하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클래시하고 럭셔리함의 끝을 보여주는 비디오는 역시 이 같은 회사인 민지가 있고 예전에 뭐 민골드 같은 래퍼들의 뮤직비디오에서 저는 그걸 많이 느꼈죠. 뭐 안드리 라이핸드도 마찬가지였고 16T도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뭐 여러 브랜드들을 다 얘기했잖아요. 뭐 크리스찬 디올, 뭐 리비통, 뭐 고열, 다이아몬드 체인, 아이스타 롤렉스 뭐 브이론 에어포스 다 나왔죠.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뭐 호화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런 비디오 보면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쇼잉하는 머니 플렉싱 같은 느낌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느낌도 들고 16T의 어떻게 보면 대변신인데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봤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클래시한 16T의 모습을 봤는데 낯선 느낌도 있지만 랩을 못하는 래퍼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세 적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지만 뭔가 이 뮤직비디오 하나로 뭔가를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첫 단추는 멋있게 꿴 것 같고 앞으로 16T 그리고 폴리벌 그리고 스페이스 스피커즈가 어떻게 푸시해서 좋은 비디오가 나올지는 좋은 음악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눈으로 볼 때는 즐겁고 화려한 비디오는 맞습니다. 올해의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중에 가장 화려한 비디오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